자, 33번. 자, 여기에서는 There remain three things to be mailed to James. 자, 여기에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제임스, 여기 이제 수동태로 쓰였죠? 그러니까 제임스에게 우편으로 붙여져야 할 뭐뭐 할 형용사적 용법이요. 할세 가지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. 요번에도 존재구문에서 비동사 대신에 remain, 그래서 남아있다, 세 개의 것이 남아있다, 제임스에게 우편으로 보내줘야 할, 수동이에요, 그죠? 그러니까 보내, 메일, 붙이다, 붙여지다, 붙여질 세 개의 것이 남아있습니다.